아,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멤버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를 만든다고 사용을 하면은 사용자마다 이제 뭐 관리자도 있을 테고 일반 유저도 있을 테, 예, 일반 유저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접속을 하면은 관리자가 뭐 따로 관리하는 메뉴도 있고 이제 그런 권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이제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도 필요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로그인 폼도 있어야겠고 뭐 로그아웃 기능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기별로 로그인 안 됐으면 로그인 하게 나오고 로그인 되어 있으면 로그아웃 하게 뭐 링크도 바꿔주고 이제 뭐 관리자만 접속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제 예, 기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로 이제 해결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6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기본 설정을 한 다음에 당장 어려우니까 DB 처리하는 건또 약간 또 분기 처리가 무슨 클래스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인메모리 기본 설정으로 로그인 해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돼서 우선은 감을 조금 잡은 다음에 회원 DB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은 시큐리티 콤픽을 설정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그래서 콤픽에다가 시큐리티 콤픽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enable security 잠시만요. enable web security 맞는데. 네. 이게 자 우선은 가장 먼저 해줘야 될게이 security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와야겠죠? 이게 안 됐던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드를 설정을 해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이 돼버려서 모든 경로를 이제 로그인한 유저만 볼수 있게 처리를 해주는데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다음에 한번 직접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enable web security annotation 붙여주시고요. extends web security adapter config adapter를 상속해줘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figure라는 메소드를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web security HTTP 부분을 우선 메소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부분은 잠시만요. 네. web security 잠시만요. 자, 그냥 복구 수락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적 파일들 같은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큐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CSS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 하게 처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또 해줄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진짜 처리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 HTTP 시큐리티에서 이제 권한 설정 같은 부분이라던가 로그인 폼 설정 등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CSRF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HTTP에서 이제 요청된 이제 리퀘스트 등에 대해서 이제 이 여기가 이제 요청 URL이거든요. 그래서 어드민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어드민 권한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뭐 로그인이라던가 보드라는 부분이라던가 이제 뭐 멤버라는 부분은 이제 모두 다 요청을 받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폼 로그인을 사용을 할 건데 로그인 페이지는 이제 로그인 경로로 가게 될 거고 로그인 성공하면은 이제 최상단 경로로 가겠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한 거고 로그아웃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봐주시려면은 그 그냥 스프링 시큐리티
레퍼런스 봐주시면은 큐리티 레퍼런스 봐주시면은 뭐 이런저런 설정하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 하실 때는 이제 감이 좀 이게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복붙으로 한번 해결해 주시고 이제 조금씩 고쳐 나가다 보면은 아 이게 이건가 하면서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애니 리퀘스트 모든 요청은 뭐 이제 모두 이제 인증된 저 사용자만 할수 있게 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자세한 거는 뭐 이런저런 짜잘한 옵션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는 당장 사용할 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로그인 그 페이지 설정을 했으니까 로그인 그 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로그인 컨트롤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부분에 그냥 이것도 복붙으로 해결할게요. 그래서 로그인으로 매핑 시켜줘서 로그인 페이지로 갈 거고요. 자, 보면은 로그인 페이지가 있어야겠죠? HTML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것도 그냥 복붙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로 유저네임 이거는 또 이제 정해진 변수명이죠. 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받아서 전송하는 단순한 폼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일단 뭐 시나리오를 좀 정할게요. 시나리오를 정할 건데 어드민 페이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드민 페이지로 가면은 어드민 페이지로 가서 그냥 어드민 인덱스로 이제 파일명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어드민 페이지로 가서 어드민 인덱스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드민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고,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여기 부분만 좀 해줄까요? 이거 부분만 해줄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정 부분도 좀 많이 바꿨기 때문에 재시작을 해볼게요. 아, 맞다. 자, 그러면은 레이아웃 부분에 내비게이션 부분에 제가 만들어 뒀군요. 어드민 샘플. 자, 그러면은 자, 홈 있고 어드민으로 접속했을 때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왜냐면은 자, 다시 한번 봐주시면은 자, 시큐리티 컨피그에서 어드민으로 시작하는 모든 경로들은 어드민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뭐 이제 그러면은 멤버로 시작하는 부분은 authenticated 뭐 이렇게 하면은 로그인한 사용자만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만 뭐 멤버에 접속할 수 있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권한 설정을 또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지금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을 지금 당장 뭐 DB까지 다 처리하면은 일단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우선은 인메모리 로그인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콤피그에 가서 우선 당장 알아볼 거는 인메모리 로그인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붙을 했고요. 자, 코드 설명을 좀 넘어갈게요. 자, 우선은 로그인 자, 여기 부분이 로그인 부분이고, 그래서 인메모리 뭐 매니저를 설정해서 이제
이제 요거를 이제 유저 디테일 서비스로 돌려주면 돼요. 인메모리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어떤 인메모리를 할 건지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서 유저네임 뭐 아란사 비밀번호 1234 해주고, 롤스는 어드민만 갖고 있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롤스를 가변 스트링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저 빌더를 통해서 매니저에 유저 두 개를 넣어서 지금 매니저 돌려준 형식인데, 스프링 시큐리티 로그인에서는 이제 패스워드 인코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패스워드 인코더를 지금 뭐 비크립터 인코더를 지금 기본 인코더로 지정을 해서 넣어줬습니다. 저게 뭐 5부터는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해서 인메모리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상도는 유저 권한밖에 없어요, 지금. 자, 봐주시면은, 자, 자, 어드민, 자, 그러면은 아란사 1234에서 제출하면은 원래 관려던 어드민 페이지로, 잠시만요, 어드민 페이지로, 어드민 페이지로 갔죠, 예. 어드민 페이지로 가서, 제가 잠시 실수를 했는데, 이거 넣어줘야겠죠? 어드민에서, 어드민 페이지도 됐죠? 그러면은, 자, 어드민 컨트롤러. 그러면은, 유저 샘플. 샘플 유저 샘플 그냥 하나만 더 볼게요. 예, 일단 로그인한 사용자만 볼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사용자가 페이지. 자, 그러면은 예, 로그인한 사용자가 또 다시 볼수 있는 페이지를 하고 싶다면은 여기서 유저 샘플은 로그인한 사용자만 접속 가능하게.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홈에서 유저 샘플 요 내비게이션에다가 내부 어디였냐? 여기다가 유저 샘플. 자, 가려가면은 유저 샘플 페이지. 아, 지금 로그인이 유지가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서 다시 고민거리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 되어 있으면 로그아웃이 나와야 되고, 이제 뭐 이런저런 분기 처리가 뷰에서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렸던 링크가 있는데, 여기를 봐주시면은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 다이어렉트라고 타임리프에다가 이제 이런 그 조건 권한을 줄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도 이런 그 문법들은 되는데, 이 문법을 이런 문법은 뭐냐면은 로그인한 유저의 이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사용을 하려면은 그 그래들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도 복붙으로 해서 자, 뷰에다가 봐주시면은 자, 이 타임리프 익스트라스 스프링 시큐리티 5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MVC 컨피그에다가 그 스프링 시큐리티 다이렉트를 하나 더 추가할 건데요. 예,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를 할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로그아웃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또 이제 문법이 여기 있는데, 자, 잠시만요. 자, 이럴 때 security 이거는 익명, 이거는 지금 로그인 안한 상태고, 로그인 했을 때는 is authenticated를 붙여주게 됩니다. 예. 영어 발음이 안 좋죠. authenticated를 붙여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로그아웃을 해줄 거고요. 예. 로그인한 경우에는 로그아웃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드민에다가는 뭘 넣어줄 거냐면은, 어드민에다가는, 자, 이걸 한번 넣어줄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네. 네. 해서, username is role user. 이렇게 해서, 유저 샘플이랑 이거를 같이 넣어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저 샘플 페이지랑 어드민 페이지 둘다 이렇게 내용을 넣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면 우선은 된것 같아요. 이제 시작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려는 거는 아란사랑 상도로 로그인해서 이제 어드민 가지고 있는 아란사랑 일반 유저 상도로 로그인해서 이제 유저 권한이 다르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어드민. 1, 2, 3, 4 하면은, 자, 어드민 페이지입니다. 이제 로그인 되었군요. 어드민이네요. 라고 지금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민 인덱스 한번 봐주시면은, 자, 익명입니다. 안 뜨고, 자, 로그인 되었군요. 떴고, 이제, 어센티케이션 네임으로 유저네임, 이제, 유저네임 떴고, 어드민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 샘플은, 아, 예, 유저 샘플도 이제 같이 되게 되는데, 자, 이제 로그아웃 해보고서, 이제, 유저 샘플 페이지를 가면은, 자, 상도, 유저 권한으로 있는 상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도, 제가 아는 형이신데, 예. 자, 여기서 유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네로 뜨게 되죠. 이런 식으로 권한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상도는 어드민 샘플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403 권한 없음이 뜨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인메모리가 되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할 거는 지금 자, 이제 지금까지 보신 것은 스프링 시큐리티 이제 기본 설정이랑 이제 권한 부분, 이제 로그인 페이지 설정 등등 부분을 보셨고 인메모리까지 보셨어요. 그래서 인메모리랑 뷰까지 보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인메모리를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이제 회원을 DB 정보로 가지고 있으면서 DB별로 로그인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멤버 부분을 조금 더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 멤버 부분에 권한 같은 거를 이제 또 DB로 가질 수 있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멤버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랑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이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이제 DB를 사용하는 부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설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잠시만 일시정지하고 한번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